겉만 봐도 재력가가 된 서연이 예전에 살던 제주도 집을 둘러보며 영화는 시작됩니다. 건축가로 일하고 있는 승민. 규정을 예쁘게 해줘도 뭐라 그래. 아 진짜! 사무실에서 피지 말라니까! 피로에 쩌든 승민에게 손님? 서연이 15년 만에 찾아오는데요. 맞네? 넌 어떻게 지냈어? 근데 누구... 승민은 기억하기 싫었던 게 있었던지 15년 전 친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정릉에서... 나 음대에... 아! 양서연! 근데 여긴 어떻게... 어떻게 날 까먹어? 결혼... 서연이는 3년 전 의사와 3년 결혼했다는 전. 근황을 의사. 알리고 아... 승민에게 집을 지어달라 요구합니다. 하지만 승민은 처음엔 거절하지만 마지못해 승낙하는데요. 일단 한번 같이 내려가자. 너도 직접 봐야지. 저기 그 전에 집은 내짓는데. 아니 그 비싼 강남에 사시는 사모님께서 남편이 돈을 잘 버나 봐. 공기 좋은 데다 집도 뚝딱 짓고. 너 말 되게 예쁘게 한다. 서연이는 달라진 승민의 말투에 화가 나 이를 파토내지만 이내 마음이 약해진 승민이는 서연이를 잡고 이거. 결국 제주도 집으로 내려가게 되죠. 여기 우리 아빠 집이야. 이제 됐어 집 짓는 이유? 깨끗하게 새로 올려야 돼. 우리 아빠가 직접 만든 거다. 다 굳기도 전에 밟아서 엄청 울었었는데 많이 컸지. 의쉐프를 고려해서 플랜을 아주 이 박시한 쉐입에 승민이가 디자인한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서연. 마음에 안 들면 그만이지. 왜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 오늘 옷은 좀 예뻤어? 옷은? 넥타이는 좀 그렇지만 내 설계가 이 넥타이 같았구나. 그래도 옛날보단 많이 나아졌지. 팀장님 예전엔 어땠는데요? 아우 그땐 흉했죠. 여자들한테 인기도 없었고. 여자에게 그래요? 인기 없었다는 말에 은채는 유독 기분이 좋아 보이는군요. 두 분이 처음에 서로 어떻게 알게 됐어요? 서연은 은채가 승민이를 좋아하는 그 것을 직감했고 지기 싫었는지 질투심을 유발해봅니다. 이건 또 무슨 창의적인 소릴까 이거. 근데 과연 우리는 이 이유는 넓거든 여기가. 요렇게. 네. 수업 중 수연과 같은 정릉에 사는 것을 알게 되죠. 다음 주까지 무심코 지나치던 동네 건물들 이런 걸 한번 자세히 관찰을 하면서 이게 바로 건축학 개론의 시작입니다. 과외 왔던 대학생 형. 저 오빠. 어 서연아. 서연은 인기가 많던 재욱 선배를 사모하고 있었고 재욱의 관심을 얻기 위해 건축학 강의를 듣는 것이죠. 방송만 후배. 승민! 안녕? 아니야. 납득이는 아니, 순수한 승민이와 달리 연애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아, 코필이잖아. 헤어가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떡하지 너? 어? 걔 머리 이렇게 바르는 거 아니야? 어? 신아. 병기. 오. 저 알죠? 건축학 개론 수업 듣지 않아요?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예, 여기 빈집이에요. 도전적인 서연이는 빈집에 서스럼 없이 들어갑니다. 잠깐만.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승민은 말을 걸고 재욱 선배 이야기가 나오자 서연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재욱이 형한테 들었어요. 살짝. 서연은 재욱 선배의 지인이라는 생각에 아니고, 승민과 친해지기로 마음 먹습니다. 숙제를 같이 하는 거 어때? 너 왜 말 안 나? 먼저 누우세요. 나 아까부터 났잖아. 나 이거 지금 빨아야 되는데. 아이씨. 제일 뭔데? 너 고향이 어디야? 제주도. 떨리는 승민과 달리 살아봐. 아무 감정이 없던 서연은 가까이 다가갑니다. 들을래? 기억의 습작 빌려줄까? 그럴래? 너 하는 거 봐서.
서영과 승민이는 이상한 갑과 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끌려다녀도 기분이 좋은 승민. 15년이 지나니 완강하게 할 말을 다하는 승민이가 갑이 되어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너무 낯설어. 낯설진데 그럼 낯설지 친숙할까? 그래도 언니가 낯설어하는 게 다 없애지 말고 조금씩 고치면. 야 그럼 그게 집수리밖에 더 돼? 그럼 좀 싸지나? 아 진짜 됐다니까. 서연은 점점 승민이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응? 어때? 이름 좀 덜 낯설어? 아, 좀 이상한가? 어때? 저 넥타이 좀 보려고 그랬는데요. 어 여기. 서연은 은채의 등장에 당황하고. 은채도 수고했잖아. 어 우리 뭐 그럼 시킬까? 넌 연애 안 해? 내가 소개팅 시켜줄까? 말해봐 너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데? 얘 보고 착하네. 서연은 자기도 엄청해? 모르게 말이 빨라집니다. 그 애가 널 좋아하긴. 어 잠깐만. 남자친구 없어요? 저 결혼해요. 축하해요. 얼마 전에 결정났어요. 그 남자 땡 잡았다. 이렇게 이쁜 은채 씨. 뭐가 이렇게 신이 났어? 팀장님 얘기했어요. 승민과 은채는 사실 저예요. 결혼할 사이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서연의 등장으로 은채는 불안감을 느끼고 아, 있었죠. 몰랐네. 이렇게 이쁜 여자친구를 두고. 회사에서도 비밀이에요. 언니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빠 학교 다닐 때 첫사랑 있었다던데. 누구야? 내가 아는 애야? 아니야. 샹년이었다며. 승민에게 선물하려던 넥타이는 아버지에게 주게 되고. 끝나고 집에 가서 하면 되지. 방 한 칸에서 먹고 자고 어떻게 사냐? 쟤 그 얘긴 끝났잖아. 알면서 왜 그래? 한번 생각해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 형 이거 뭐예요? 여자는 일단 술을 먹여서 취하게 만들어. 어버 침대에 눕혀. 끝. 너 서연이 알지? 걔도 방송반이잖아. 누구? 네, 그때 인사했었잖아. 그 건축학개론 수업 듣는. 이뻐? 서연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2학년 딱 되잖아? 확 이뻐진다고. 저도 모르는 것들아. 남자친구도 있겠네요. 하긴 될 거구나. 야! 단무지 좀 맡겨 먹어. 서연이와 재욱이가 만났을까 봐 두려운 승민. 어? 집에 가는 길이야? 어. 누가 와? 어. 서울 촌놈. 짠! 내가 주말에 와서 다 치웠다? 이제 여기 내 집이야. 얼마 전에 재욱이 형 작업실 갔었는데 되게 좋더라. 가본 적 있어? 내가 거기 왜 가? 서연의 말에 승민은 괜히 기분이 좋아졌고. 남자친구도 없고. 쥐도 없으면서 무슨. 우리 서클에서 재욱이 오빠 안 좋아하는 여자애들 없다? 재욱이 형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집도 부자지. 게다가 건축가잖아. 나도 건축가인데. 재욱이 형 좋아해? 왜 그럼 안 돼? 재욱이 오빠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나 혼자 헛질하는 거지 뭐. 이 새끼가 서연의 한마디에 깊은 생각에 빠진 승민은 납득이에게 연애 상담을 야, 받습니다. 일단은 소주 한 병을 사. 병나발로 딱 불고 전화를 때 딱 다가가. 배불 딱 짚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승민은 이내 정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머. 서연아! 야, 야, 서연아! 아, 내가 생각한 건 이런 느낌이 아니지. 지금 뭐 좁은 게 아니야, 어? 아, 너 분명히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나한테 그랬었다고. 부처 말을 했을 리가 없다. 나 궁금한 거 있는데. 그 쌍년이 나야? 네 첫사랑 그 쌍년이 나냐고. 아니야, 너 아니야. 야, 너랑 나랑 뭐가 있었다고. 근데 왜 그게 나갔지? 그 쌍년이?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 승민과 달리 서연은 이혼 사실을 밝히고 이렇게 집도 짓는 거고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내일 아침 일찍 첫 비행기로 올라. 아, 어? 한 병만 더 주세요. 어 같이 있어. 어. 여기 소주 됐어요. 근데 마실 거야. 나 오늘 좀 했어. 아니 오늘 그만 마셔. 일어나. 야야야. 어? 야, 야. 여기 술을 그렇게. 병신 개새끼. 그곳에 살고 싶다. 군대 가서 좀 놀다 와.
나 오늘 생일이다. 11월 11일. 왜 연아? 넌 친구들하고 파티하고. 넌 내 친구 아니야? 파티할까? 서연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집을 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데 그때 네가 지어줘. 공짜로? 자, 이거 계약금. 어떤 집에서 살 거냐면 그리고 내가 애들을 둘 정도 낳을 거거든. 서연을 완전히 사랑하게 된 승민은 술기운에 용기를 내줘. 서연도 마음이 있지만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고 모른 척 말을 돌립니다. 나 무슨 말이야. 이게 키스야? 승민아, 그게 키스야? 존나 비벼! 이게 키스야. 네가 한 거는. 승민은 불안한 나머지 납득이 말 하나하나에 의존하게 되고. 하지 않잖아. 뭐 할까? 뭐 아구창 날릴까? 병신아? 누가 가을에도 꽃을 심느냐고 궁금해하더군. 물어봤지만 가르쳐주지 않았음 부릅니다. 기억의 습작. 들었어? 목소리 되게 좋더라. 여기 웬일이냐? 선배가 후배 드라이브 시켜주는 건데 뭐. 승민과 재욱 선배 사이에서 갈등하는 서연. 근데 둘이 잘해보든가? 아니에요. 야, 쟤 옷 좀 봐라. 게스가 G.U.이잖아. 아, 연락자가. G.U. 아, 오빠. 근데 오빠 사는 오피스텔은 얼마나 해? 너 이사 오게? 네. 또방. 너도 언제 내 오피스텔 놀러와. 내가 술 한잔 사줄게. 진짜요? 승민이는 진짜 그러세요? 열등감과 답답함에 그럼. 가슴이 찢어지고. 아무 때나요. 어디 가세요? 저 새끼 인사하는 싸가지 하고. 서연이도 승민이의 마음을 알고 있어 걱정됩니다. 이사 가면 안 돼? 그거 버려 그냥. 사랑이 아니, 실패한 것처럼 느낀 승민이는 알았다고. 애꿎은 엄마에게 화를 내죠. 아 진짜 답답함을 이해해주는 건 친구 납득이 밖에 없었습니다.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그래. 서연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불안해진 승민은 이때 새끼야. 담배를 처음 배우게 되죠. 새끼야, 그래, 아유, 아유, 무겁지? 이사하니까 좋아? 그럼 좋지. 나 혼자 사는 내 집인데. 서연이 옆에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승민. 맨날 같이 버스 타다가 이제 멀어졌네. 완전 반대다. 서연이와 멀어지기 싫었던 승민은 용기를 냅니다. 첫눈 오는 날 뭐해? 그거 언제 오는데? 답답한 서연은 먼저 약속을 잡고 그날 만날까? 재밌겠다. 그럼 첫눈 올 때 너네 동네 그 빈집 있잖아. 거기서 보자. 약속! 기분이 좋아진 승민은 서연이의 CD와 집 디자인 종이의 의미를 두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저기요, 저 양선유 씨 보호자인데요. 아버지의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졌고 마음이 더욱 무너지는 서연. 그녀는 작게나마 위로가 되는 승민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여긴 하나도 안 변했다. 너 미역국이나 챙겨주게. 너 오늘 생일 아니야? 11월 11일 1111. 승민이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주자 감동을 받는군요. 맞아. 오늘 내 생일 맞아. 얘기해도 돼? 또 뭐? 나 다 정리하고 여기 내려와서 살려고. 아픈 과거사를 털어놓자 승민도 조금씩 흔들립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나도 내 인생 리셋 좀 해보려고. 결국 일에 차질이 지금? 생기자 은채와 갈등도 생겼고 회사에도 피해를 주게 되죠. 우리 다음 달 결혼식인 거 까먹었어? 서연이가 완전히 내려와서. 그거 그 여자 사정이지! 너 이제부터 손 떼고 결혼 준비나 해. 승민은 15년 전 서연과의 해야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혼녀와 회사를 만류해도 책임감 있게 자신이 완공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야, 저지 잘못하면 깔끔하지 않을 수가 있겠네. 네. 아빠, 한 바퀴 더 돌까? 완공이 다가오자 서연은 왠지 모를 아쉬움과 불안감이 생깁니다. 오늘 종강입니다. 뭐 잠깐씩도 들려서 맥주 한 잔씩들 하고 가세요.
엄마 이사했다며? 그럼 종강 파티나 같이 들렀다 갈까? 그까지 데려다 줄게. 근데 오빠 오늘 혹시 승민이 못 봤어요? 승민이? 난 더 이상 널 친구로만 대하기엔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승민이는 고백을 위해 파티에 가지 않고 서연의 집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널 좋아해.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듣는 대로 삐삐 쳐. 서연은 연락이 없는 승민이가 떠날까봐 불안해지고 뒤숭숭했지만 평소 호감이 있었던 재욱 선배의 위로에 과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 못 뽑겠어? 왜 정리 가! 야 이거 미쳤나 이게. 아, 야 이씨. 빠름. 야. 아우 쌍년 진짜. 야 다 잊어. 야 여자가 걔 하나야? 관두라 그래. 아니 같이 들어봤다고. 야 아무 일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혼란이 온 승민은 마지막으로 부정을 해보지만 납득이의 말에 다시는 서연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죠.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린 승민은 사랑에 빠지기 전보다 강인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날 서연은 승민이가 왔었다는 걸 눈치채고 다시 미래로 돌아와 서연의 집은 완공되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다 끝났네. 너 옛날에 약속했었잖아. 나 집 지어준다고. 기억 안 나? 너 그때 왜 나한테 잘해줬었어? 널 좋아했었으니까. 내가 바보냐? 그걸 몰랐을까? 너 나한테 키스도 했었잖아. 그거 내 첫 키스였는데. 승민은 그녀의 말에 현실을 직시하고 회피하려 합니다. 갈게. 아 이거 좀 옮겨주고 갈까? 내가 하면 돼. 승민은 과거 그녀의 집 앞에 버렸던 선물을 발견하고 자제력을 잃고 말죠. 왜 날 찾아온 거야? 집 지어줄 사람이 그렇게 없었어. 나한테 뭐 때문에? 왜? 궁금해서. 그게 다야? 이딴 걸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돼? 네가 내 첫사랑이었으니까. 내가 계속 연락했었는데. 나 집에 CD가 없어. 그리고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게 무슨 소리야? 좀 꺼져줄래? 나쁘게 끝냈던 인연이지만 좋았던 기억이 많았던 둘은 좋은 마음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추워. 제주도에서 아버지와 지내던 서연은 네. 택배 하나를 받게 됩니다. 건축학개론은 보는 이의 연애 심리에 따라 제각기 다른 평이 많이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학창시절 짝사랑했던 이성과 나중에 편한 친구로 봐서 그런지 더 기억에 남으며 나쁜 기억들도 있겠지만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아뒀고 여러분들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연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며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